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16회 퀴즈쇼는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오늘도 새로운 문제를 들고 돌아온 알파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도 새롭게 단장한 알파카 퀴즈쇼의 상품 소개와 함께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알파카 월드 50% 할인권 한 장과 다양한 알파카 굿즈들이 한가득! 지금부터 문제 맞추고 알파카 월드로 놀러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만 해도 귀여운 라쿤. 이 라쿤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라쿤과 너구리는 다르다. 2번, 라쿤과 너구리의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다. 3번, 라쿤은 아빠를 손처럼 사용할 수 있다. 4번, 먹을 것을 물에 씻어 먹는다. 5번, 암벽을 굉장히 잘 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을 적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알파카 월드 TV의 새로운 시리즈인 동물 다큐, 다들 잘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동물 중에 동물 다큐로 제작되지 않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늑대, 2번 판다, 3번 캥거루, 4번 개미, 5번 나무늘보. 이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도 앵무새 레모니가 열심히 통을 돌리고 있어요. 레모니가 뽑은 공엔 몇 번이 적혀 있을까요? 숫자는 1에서 10까지 있으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번호를 뽑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새로워진 알파카 퀴즈쇼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새로 다가온 2023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